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탑10 가요쇼 MC 박현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추억 함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아마 오늘 무대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가수분들께서도 관객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더 화끈하고 더 신나게 무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탑10 가요쇼의 시작을 함께 하실 분입니다. 송대관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부자이라네 자작 훔쳐 내 밥자석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꺾어 남을 때 우리 내 사연을 담은 울고 웃는 인생서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흠자 그리울 때 너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르는 노래 네가 잘난 사람도 지가 못난 사람도 어차피 공짜이라네 한 번 더 자작 부자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꺾어 넘을 때 우리 내 사연을 담은 울고 웃는 인생서 소설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꿈자 내 박자 꿈자 아, 선배님 우리 인제 군민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제 계시는 팬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또 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지원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 이렇게 마주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여러분과 함께 매일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선배님께서도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오랜만 아닌가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겁나게 돈으로 치면 많이 손해를 받구만. 또 우리는 무대가 돈인데 무대를 잃어버렸으니까 재산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밤알이나 이런 걸 주듯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분위기 살려서 다음 무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분위기 좋고 좋고 오늘 좋은 거 분위기 좋고 좋고 봄도 좋고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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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쁜 내 사랑 보고 싶어 갑니다 가요 내가 가요 당신 나의 사랑 마음은 하나요 뜨거운 내 마음 바닥만 손다며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 와요 와요 준비가 됐어 됐어 몸에 좋은 거 분위기 좋고 좋고 나는 행복해 인생에도 꿈이 없네 좋다 내 세상에도 꽃이 있네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가 됐어 됐어 몸에 좋은 걸 분위기 좋고 좋고 봄도 좋고 좋아 준비가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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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쁜 내 사랑 보고 싶어 갑니다 가요 내가 가요 당신만의 사랑 멀어도 마음은 하나요 뜨거운 내 마음 바닥만 춘다면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전기가 됐어 됐어 마음에 좋은가 분위기 좋고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나는 행복해 사랑한다 와요 응답나 와요 마음에 좋은 것 그리만다 와요 좋구나 좋구나 좋아 준비를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하고픈 이야기 너무 많은데 흐르는 시간이 아쉬워. 멀리서 기적이 오네요. 누군가 떠나가고 있어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이별은 싫어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말은 안 해도 가슴을 적시는 두 사람. 막힌 바람이 부네요. 누군가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랑 주고 받아요. 이별은 싫어요. 당신이 좋아요. 이 나이에 오늘도 화장을 해요. 약간 주름진 그 자리가 싫어서 거울을 보는 여자예요.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지금껏 사랑했어요. 세월의 무게가 주름으로 번져도 예쁘게 보이고 싶네요. 여자의 마음은 하나예요. 오직 받지만 상처난 마음에 약을 발라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소나 씨의 멋진 무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국민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이소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랑은 개인적으로 좀 아시죠? 네네, 그럼요. 우리 무슨 인연이 있죠, 저희? 아, 제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 또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프로그램에 또 글로벌 코치님으로 저희 아, 박현민 선배님께서 네네. 또 네, 계셨었습니다. 아, 그때부터도 사실 뭐 이소나 씨가 유독 눈에 띄긴 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희 글로벌 팀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요. 아, 저는 강원팀이었습니다. 오디션 프로를 지나서 또 이렇게 무대 전국 탑10 가요쇼에서 함께하게 되니까 또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네. 또 감사하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준비해 주신 노래 어떤 노래죠? 아, 네, 제가 이제 데뷔한 첫 타이틀곡인데요. 달콤한 사랑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달콤한 사랑 첫 번째 타이틀곡인가요? 네. 데뷔곡이라고도 네, 말씀드릴 네. 수 있죠? 네. 이소나 씨의 데뷔곡입니다. 달콤한 사랑. 많이 사랑해달라고 좀 어떻게 곡 홍보를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시고 저와 달콤한 사랑에 빠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 이소나 씨의 달콤한 사랑 만나보시죠. 박수 주세요. 나도 몰래 사랑에 빠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아싸
나나씨 오지 않는 내 청춘 아싸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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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내 청춘 자, 다 같이 흔들게 커해 인생 뭐 있나 신나게 사는 거지 힘이 울적할 땐 춤을 춰요 답답한 가슴을 활짝 열고 모두가 하나 되어 신나게 신나게 춤을 춰요 아저씨 그리고 아줌마 그 옆에 있는 이웃사촌 이렇게 좋은 날 함께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 아싸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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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내 청춘 아싸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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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내 청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내 청춘 아싸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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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내 청춘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최고 친구. 아, 정말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우리 인제 군민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저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네, 정말 오랜만이시죠? 2년 만이에요?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죠?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네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정말 육회 상쾌 통쾌한 일만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두 분이 무대를 함께 해 주셨는데요. 네. 두 분이 바로 최고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 친구의 장점을 서로 하나씩 좀 꼽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해도 네네. 서로가 텔레파시가 통하듯 딱 알아서 네. 우리 한빈 씨가 굉장히 모든 걸 딱딱딱 알아서 잘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최고 친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한빈 씨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소명 형님은 뭐 인물이 일단 참 잘생겼어요. 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인데 네네. 예, 참 인물이 참 좋아요. 그 말고는 뭐 볼 거 없습니다. 아, 인물이 가장 뛰어나다고 최고의 친구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정하시죠? 글쎄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박수 함성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곡,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방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굉장히 잘생기고 음악성이 천재인 우리 한빈 네. 씨가 작곡했습니다. 네네. 최고의 사랑이라고 최고 시리즈로 쭉 가는 겁니다. 최고 친구, 이번엔 최고의 사랑.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랑,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늘 아래 행운이야.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않을 테니까. 이제 너를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제 다시는 이별은 없을 테니까. 지난날의 숱한 눈물도 지난날의 숱한 상처도 우리 서로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죽어도 놓지 않으리. 내 삶의 최고의 사랑 영원 영원히.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 쿵과 함께.
너를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제 다시는 이별은 없을 테니까 지난 날의 숱한 눈물도 지난 날의 숱한 상처도 우리 서로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 생애 최고의 사랑. 우후!
노래를 할 수도 없고 사실 네. 뭐 큰 함성을 지를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요. 어떤 정말 오랜만에 네. 우리 김용인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네. 어떠세요? 저를 보시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용님아 이제 왔니? 그렇게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네.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진행을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죠. 네, 정말 오랜만이고 저도 이제 선배님의 무대를 보니까 노래도 또 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못했기 때문에. 아 조금 이따 해야죠. 우리 박현민 씨 노래 안 들으면은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저는 제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불렀었고 언제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키면 또 해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또 김용인 선배님께서도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볼 때마다 사실 오랜 기간 제가 선배님과 함께했잖아요. 네. 근 뭐 거의 뭐 한 20년 됐죠. 그때랑 똑같으세요. 혹시 비결이 있나요? 정말이에요? 예. 네. 정말이에요, 어떤 여러분? 비결이 있나요? 제가 비교해봐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박수 많이 쳐주시고, 네. 저를 보고 잡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신 거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비결을 좀 찾아보자면은 선배님은 뭐 무대에서뿐만이 아니고 대기실에서도 저랑 같이 함께 있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웃어주세요. 웃어주시고 항상 밝으시고 그게 또 그 젊어지는 또 비결이 맞아요. 아닐까. 항상 이렇게 네. 어렵고 슬픈 일 있을 때 넋놓고 있거나 뭐 힘이 빠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생활하면은 뭐 늙지 않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밝고 경쾌하게 웃으면서 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끝으로 인제 국민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즐겁고 저도 행복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사실 밖에 날씨가 지금 상당히 많이 추운데요. 자, 추위도 잊게 했던 전국 탑10 가요쇼. 아쉽게도 이번 시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김용임 씨의 무대 이어보면서 다음 주도 신나는 트로트 음악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바람